오늘은 새롭게 합류한 분들을 위해서 로맨틱한 요트 데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박. 더 알아보고 싶은 이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해 줍니다. 갑자기? 갑자기? 저는... 아, 저요? 네. 아, 네. 아, 저요? 네. 아, 네. 오! 어? 진짜로? 오, 세훈 씨! 오, 세훈 씨! 세훈 씨! 어? 문세훈! 네. 그 첫인상에서 나 뽑았잖아. 왜 이유가 있어? 나 코가 예쁜 사람을 좋아해. 아. 그래서 뽑았어. 솔직히 성격이나 그런 건 아직 모르잖아. 그치. 뭐 성격은 너가 좋아하는 성격은 뭐야? 뭐 성향이나? 나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 어? 게임 좋아하는 사람. 컴퓨터 게임? 응. 아, 너가 좋아해서? 응, 내가 좋아해서. 와, 진짜로? 뭐의 게임? 옥치, 오버워치. 아, 진짜로? 와, 난 게임을 진짜 싫어하거든. 난 게임 알기도 없어, 진짜로. 나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뭐 어렸을 때 막 메이플 스토리 이런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버워치 막 총 쏘는 거잖아, 맞지? 나 그거 해. 캐릭터 이름 알려나? 정크래? 어? 알아? 모르지. 어디 알아? 내가 게임을 모르지. 당연히 모르죠. 하질 않는데 게임을 알기도 없다니까 진짜로. 아니 내가 아는 게임은 서든어택, 메이플 스토리 뭐 이런 거밖에 몰라. 아예 안 하구나. 아예 잘해? 혹시 막 랭커 이런 거야? 랭커는 아니고 플랫. 어? 플랫 모르지. 어? 플랫? 플랫. 플랫? 어. 요 플랫야? 아, 세훈 씨 좋아. 티어가 있는데. 어? 티어. 티어? 아, 잠시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다른 대화 돌릴까? 다른 대화 돌리자. 내가 한번 티어랑 그걸 내가 공부를 해올게. 알았어. 다른 친구들이 그걸 알 거니까 내가 한번 물어봐가지고. 게임 안 좋아하는 거에서 너무. 어떤 가수 좋아해? 어떤 장르의 노래 되게 좋아해? 나는 힙합. 힙합? 나 힙합 절대 못 들어. 그래, 잘 빨리 소개하자. 아, 어떡해. 힙합. 굉장히 반전이다, 너. 와. 뭐 들어, 주로? 주로? 난 주로 좋아하는 가수로 말해주면 뭐 조성모 씨. 응? 조성모 씨, 신승훈 씨, 그리고 뭐 유재하 씨. 약간 발라드 좋아하는 거야? 그치, 감성 발라드 이런 거 좋아하고. 힙합. 어떡하지? 뭐, 힙합도 내가 한번 오늘 힙합 쪽 하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와.